안녕하십니까. 스바 챙기도 챙일본 문제 153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밝히는 유치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515페이지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그 권속 및 초청하는 대상 또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청사와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하는 환영행사의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청사 역시 법주가 대표로 합장하고 범음으로 점잖게 하는 그런 부부이기도 하지요. 해안 고절 저분 따라가 산도량 교주 삼십이응신 십사무회력사 부사이덕 수영무회 84,000 사가라수 84,000모다 라비 84,000 청정 보목 흑자흑이 분영산지 응지 중생심소원구 발고 열악대자 대비 관자재보살 마하살 유원자비 강림 도량 수차하고 웅냐 가르침해 귀하 후며지극 정성으로 받 들어 청하옵니다. 바위닷가에 깎은 튼튼 높은 곳에 본 타라가산 도량의 교주이고 삼십이 응신으로 몸 놔두며 14가지 무외력과 4가지의 보사의 덕 걸림없이 수용하고 84,000지혜 방편 84,000 깨달음과 84,000 해안으로 자비 믿어 갖추시고 중생들의 근기 따라 고통들을 소멸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디자 대비 관세음보살 큰보살님 저희들의 바라 후문자비심을 베푸시어 이 도량에 강림하사 저희들의 공양들을 받아주옵소서. 이 부분이 청사 부분인데요. 중생들의 근기 따라 고통들을 소멸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관세음보살님, 큰보살님, 자비심을 베푸시어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고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부탁 말씀을 올렸는데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바라밀이란 저언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곧 자신의 성품을 보아서 건너가면 곧저 언덕인 피 안에 이르는 것이고요. 건너가지 못하면 차 안에 있는 것인데 신신명에서는요. 막측 위연 이주공이니요. 일종 평래 미년 차진이라 밖으로 얽힌 인연 쫓지 말고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마라.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로우면 장애는 흔적 없이 거쳐지리라. 지도문안 유겸년택 단막증의 동연 명백이니라. 도 자체는 어려움이 없나니 분별과 선택만을 피하면 된다네.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환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공양과 법문을 위해 오시게 되었으니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정을 하고요. 또 환영하는 행사인 향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귀한 분들이 오시는 그 길목을 단장하는 환영 행사로서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거나 꽃다발을 증정하기도 했지요. 향화청, 향화청, 향화청. 우리가 공을 증득하면 문득 실이 되고요. 아에 집착하면 허를 이루는 것이니 공도 아니고 또한 유도 아니니 무엇이 있고 다시 무엇이 없는 것이리요. 병을 따라 마땅히 악을 베풀고 병이 없으면 또한 약 또한 버리는 것이니 모름지기 공의 이치를 잘 관해서 환하게 무여열반에 들어가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교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 153회차 석일법문이었습니다.